출발해볼 게임! 8번 솔그루 게임의 또 다른 신작 13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공포 게임입니다. 요즘 8번 솔그루 게임 진짜 많은 것 같아, 버전이. 근데 이번에는 2D와 도트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드디어 일이 끝났어.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야. 나 혼자 남았네, 회사에. 이 브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13층은 기본층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이상징후가 있으면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출구는 1층에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비밀 업적을 잠금해제하면 복도에 새로운 장식이 나타나며 접근하면 빛을 반사합니다. 이는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아하! 해보자고. 친절하네, 게임이. 아,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네?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 특이하다. 보통 안 돌아가지는데. 고양이. 귀여워. 오늘도 난 일을 마치고 기쁨이를 만나러 퇴근을 한다. 건물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직원에게 알립니다. 최근 일부 직원이 건물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여 모든 층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을 발견하면 해당 층 경비원에게 연락해주세요. 여자 화장실은 배수시설이 막혀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건물에 벌레가 넘쳐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화장실에서 살충제를 가져가십시오. 최근에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소녀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녀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회사의 공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야간에 수리되며 사용이 중단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지난 한 달간 야간 근무 직원들이 몽환적인 상태에 빠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헷갈리는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몸은 혁명의 자본이다 라며 초과 근무를 독려하고 있지만, 에? 환각 증세를 경험하신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장이 문제네. 여기가 부동산 관련 업체야? 다 안 열리는데? 남자 화장실. 상호작용 되는 게 없어요? 여자 화장실은 잠겨있고 시간은 12시... 깜짝이야, 씨. 경비 아저씨도 되게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13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 경비 아저씨가. 수고하세요. 12층.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겠죠? 자, 달라진 거 없는지. 설마 이런 글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런 건 원트로 또 딱 깔끔하게 클리어 해줘야. 저 오른쪽 위에 까만 건 뭐지? 화장실에 설마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뭐 별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야? 13층인데? 달라진 게 있다고? 1층, 2층, 3층, 아니 3층, 층이 아니라 번호 1, 2, 3, 4. 화장실 문제 없고. 오메!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머리가 터져버리셨어. 화려하다. 얘 시작부터 강력한데? 11층. 위로 올라가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는군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까 뭐 머리는 잘 붙이셨어요? 다행이에요.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려가면 되겠죠? 나 내려간다? 나 진짜 내려간다? 아, 10층이다. 오, 다행이다. 원래 이런 출구류 게임은 또 원트에 깔끔하게 깨줘야. 아, 지금 벌써 원트 날라갔지. 주도면밀하게 찾아보려고 하는 거라고. 문 다 안 열리고 엘리베이터 반응 없고 남자 화장실 문제 없고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가지고 4번도 안 열리고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 같은데? 잘했어요 경비 아저씨. 8층 야래야래 이것도 벌써 그냥 클리어 각이 다 서버렸구만. 응? 이렇게 시시하게 또 깨버리는 것인감? 1 2 3 화장실 불 없어지지 않았어 지금? 위쪽에 형광등이 원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어두워 지금. 그렇지 않아? 아니라고? 여기 어둡잖아. 여기 이렇게 어둡지 않았어 여기가. 이 복도가. 난 나를 믿어.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라티에! 이상현상이 맞았죠? 이제 가서 딱 보면은 화장실 위쪽이 엄청 밝게 있을 겁니다. 보자고 보자고. 이거 봐 이거 봐. 어? 얼마나 밝아. 게임 짬바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왜 또 아무것도 티가 안 나지? 문제 없나? 내려간다? 일단 복도 자체가 짧아. 뭔가 확인해야 될게 많이 없어. 어. 벌써 6층? 이 정도면은 뭐. 남자 화장실도 별거 없고. 그냥 내려가라고? 뭐가 없는데? 아! 아! 아니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신문지? 신문지에 뭐가 있었어? 왜? 뭐가 있었는데? 아, 나 못 봤어. 신문지에 빨간 거? 신문지에 빨간 건 원래 있었어. 저거 봐. 핏자국이 반대로 있었다고. 와 진짜 개오바 오바오바 개오바. 1번 2번 3번 화장실 내부 칸 볼 수 있냐고요? 안 봐줘요 지금은. 나중에 뭐 봐줄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을까? 이상현상 중에. 아야! 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야! 야 경비 아저씨가 조금 더 빨라! 안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진짜 놀랐네. 아, 칼같이 취선 누르네. 아 놀라. 아니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 나를 해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와 아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쫓아오는데.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았어. 어? 뭐야? 왜?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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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울음소리 들려. 아이고 야, 아, 배가 아, 야 깜짝이야. 아, 나
씨. 오, 야, 무섭다. 아, 귀신 때문에 놀라서 똥 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 주인공이. 아, 근데 이게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되게 좋다. 원래 8번 출구류 게임은 그냥 이상현상만 찾는 게임이었어가지고 내가 죽을 공포는 없었거든. 머리카락 나왔죠. 그래서 어? Don't turn back? 뒤돌아보지 말라고? 아이쿠! 그럼 어떻게 위로 올라가? 와, 바로 뒤돌아보니까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이럴 때 경비원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저 뒤에 귀신이 있어요! 저 좀 떼주세요! 이러는 건가? 네. 별일 없고. 1 2 안녕하세요. 그냥 그대로 어둠 속으로. 아니 이게 호기심이 사람을 죽인다니까? 아 솔직히 아까 봤잖아. 그지? 이상함을 느꼈잖아. 그냥 바로 뒤돌아가면 사는 거였는데 너무 궁금하게 생겼어. 저 미역 줄기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승인 누르고 3층 이내에 못 본 현상 나오기? 야 이건 무조건이지. 이거 돈 주시려고 하는 거네. 자, 내가 아직 지금 안 본 게 많기 때문에 이상현상이. 자, 3층 이내에. 자, 지금 수락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이상현상이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새로운 게. 문제 없고요. 10층. 자, 2층 남았습니다. 이번 층 포함해서 2층. 다정상이면 화가 좀 날 것 같은데. 설마 다이렉터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어? 어? 여기 원래 창문이 있었냐? 저기 창문 없었던 것 같은데? 그지? 오케이, 새로운 현상. 대박! 나 어떻게 살음? 와, 대박! 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와, 나 반응 속도 봤어? 대박! 그렇지, 6층. 좋아요. 아, 긴장이 되네요. 메시지 뭐, 공지 문제 없고 1층 안 열리고. 2, 3. 남자 화장실. 문제 없고. 어! 다시 나가고요. 뒤로 빠그. 오케이. 여자 화장실이 왜 열려 있는 거죠? 문 관리 똑바로 안 하면은 저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1층. 아, 왜 자꾸 층이라 그러지? 아, 여기 이상한 무늬 같은 게 생겼어, 벽에. 돌아가. 3층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깨나?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야, 너 왜 안 봐요? 너 왜 안 봐요? 왜 안 봐요? 무서워 죽겠네. 아, 신문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어?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화도 안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어. 이런 눈에 띄는 이상 현상이 있어야 내가 마음. 왜? 왜? 계단이 이상해. 바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제 1층 내려가는 건가? 아니 왜! 아, 계단이 저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야 아래로 내려가지는 거야? 아니 이거는! 아, 이건 겪어봐야 하는 거다. 아, 다 와서. 아, 이거 진짜 오바임. 야,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기믹이야. 아, 신경질이 팍 나버려. 이 괜찮아, 이상현상. 어? 야,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나 본데? 다시 시작. 아, 빠르게 1층 내려갈 생각에 설렜는데. 아, 까비. 11층. 문서 문제 없고. 잠깐만.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는데? 아니. 이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여자 어디서 싸라고요? 10층 아니면 12층에서 싸면 되는 건가? 속상하네. 근데 진짜 그런 곳 있어. 해당 층에 여자 화장실은 있는데 남자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막 위층이나 아래층 이렇게 가가지고 싼 기억이 있어. 어떤 백화점이었거든? 너무 속상해. 이상현상이어서 그 가야 되는데 좀 비켜주실래요? 아!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쟤 좀 내보내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야! 아씨 무쓸모. 어떡하지? 얘야 괜찮니? 그 아저씨 좀 지나가게 비켜주렴? 아 개무서운데? 쫓아올 것 같은데? 지금이야! 어? 상호작용이 돼. 인형을 갖다 달래. 에? 아 인형을... 아우 시끄러워. 인형을 찾아서 쟤한테 줘야지 길을 열어주나 보다. 그냥 말 걸면은 그냥 만드라거나 고주파운 개씨에게 고막 싹 때려뿌려. 어? 나왔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냥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면 직사니까 문이 열렸고요. 아 깜짝. 아니 아니 아 낚였어. 아 이제 귀신이 앞쪽에 나왔으니까. 어? 귀신이 앞쪽에 나왔으니까 뒤돌아도 되겠지 하고 딱 뒤돌았는데, 와 저런 상태에서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저거 페이크구나. 아 자, 어? 와 씨 이거 못 참지. 나 너무 궁금해. 어! 아! 잘 부탁. 저 언니가 좀 계속 나랑 놀고 싶어 하네? 역시 인기 많은 남자는 어쩔 수 없. 돌아가야 할까? 이 거미줄을 해치고? 으아! 묶였어. 거미줄에 묶였어. 아, 이런 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지? 되게 그냥 뒤로 돌아가는 것조차 생각을 해야 돼. 간단하지 않아. 귀신들의 파해 조건을. 어? 바로 나왔다 다시. 화장실에 살충제를 가져가십시오. 기다려. 거미 녀석들. 충제 살충제가 나가신다. 금방진 녀석들. 내가 아주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자. 자. 아, 받아라. 아, thank you, sir. 11층. 식물이 한 단이 잘렸어. 식물이 3단으로 아주 쑥쑥 자라고 있었는데 말이야. 어떤 놈이 잘라갔어. 나 너무 속상해. 그래서 위로 올라갈 거야.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속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왜 내려와졌지? 2, 3. 문 잡고. 어! 오케이!
왠지 나한테 올 것 같았지. 왠지 나한테 올 것 같았지. 나이스. A few inches later. 오, 그렇지. 어? You will never get out. 넌 절대 나갈 수 없어. 넌 절대 나갈 수 없어. 넌 절대 나갈 수 없어. 어, 이제 갑자기 번역이 돼버리는데?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넌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존댓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설레는 반존대. 거기다가 영어로 말하기까지 너무 귀신이 지적이구만. 그래서 바로 내려가주기. 어? 그냥 다시 올라가? 아, 너무 궁금한데? 어두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양이 쓰다듬다가 왠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고양이를 쓰다듬지 못하고 있어. 왜? 왜 쟤만 빛나고 있어? 너무 수상하잖아! 왜? 삼동아, 역시 고양이는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빛나는 이유? 별거 없어요. 귀엽기 때문이죠. 아주 안전하고 아주 귀여워요. 그냥 어두워진 거 외에는 뭐 별일이 없네요. 그냥 내려가면 되는 듯? 3층, 1층. 탈출하나? 3. 남자 화장실 문제 없고. 어? 저기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야. 1층이니까 저기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1층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저기로 나가는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이 상태로 나도 모르게 그냥 뒤로 가서 저 이상현상이다 하고 계단을 탔더니 13층으로 빠! 설마! 아니겠지? 저게 과연 이상현상일까? 왜 하필 1층에 저 문이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이상현상이면 억까케 지리는 거야. 저게 아, 진짜 사람 헷갈리게 하네. 아, 일단 난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하겠어. 올라가겠습니다. 지하 1층 가자. 아! 내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다니. 유유. 아, 고도의 심리전에서 져버렸다. 콘텐츠 무한 반복. 야, 씨, 콘텐츠 낭낭하게 챙겨주시네. 또 분량 모자랄까봐 또. 뭐야? What the? 1번. 오케이. 어이 씨대로? 내가 죽을 소냐? 이거 탈출 못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제 반복해야 돼? 어떡하지? 여기서 천천히 쫓아오면? 4번을 찾아야 돼. 4번 저기 있다. 4번. 자! 아! 내가 해냈다 이놈들아. 내가 살았다. 아, 이제 좀 슬슬 튀어나올 때 되지 않았어? 경비 아저씨? 어?
시간이 12시 15분이 아니라 6시 15분? 야, 이렇게 칼퇴를 하면 안 되지. 주인공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올라가서 일 해! 응? 내려와졌네? 진짜 이러다가 이대로 그냥 계단 내려가는 게임 되겠는데? 화장실에 인형 있다 했어. 여자 화장실에 있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문 닫힌다. 먹고. 애기야. 갖고 왔다. 자. 자. 업적이 풀렸습니다. 편히 쉬렴. 갔다. 좋은 곳으로 갔기를. 3층. 빛나고 있는 이 업적 아이템은 이상현상이 아니랬어요. 그죠? 1층! 이번엔 실수하지 않는다. 설마 1층인데 이상현상이 튀어나오겠어?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해결될 일 아냐? 진짜 깨나요? 너무 궁금한 게, 어? 여기에 EXIT가 왜 있어? 1층이잖아. 그럼 이게 EXIT일까? 이게 EXIT일까? 갑자기 또 갈등이 확. 내가 봤을 땐 여기가 EXIT가 맞아. 여기로 가면은 13층으로 가실 것 같아. 그지? 1층이잖아. 햇볕이 나오고 있잖아. 그지? 아니 근데 12시인데 왜 햇빛이 나오고 있지? 몰라, 나가. 아, 엔딩 크레딧. 야간 근무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서 이제 점심에 퇴근을 하는 거였군요. 햇볕이 쨍쨍할 때 이제 집 가서 개꿀잠 자야지. 자, 아, 재밌었다 게임. 그지? 아, 내가 8번 출구류 게임에서 너무 똥겜을 많이 맛봤었어가지고 이것도 다 그냥 그럭저럭 똑같은 게임 아닐까 했는데 아 되게 참신했어요. 일단 귀신한테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일단 다른 남은 이상현상들도 볼 수 있나? 그러면 제가 선배 맘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상현상 나올 때까지 좀 노가다 좀 해보자. 아 근데 이게 중복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골치 아프네. A few inches later. 어? 사람 있다 사람. 저기요 퇴근하셔야죠. 뿡 부드득 이런 거 안 소리 안 들리나? 조용하네. 고양이를 겁나 쓰다듬어 보자고? 얼마나 더 쓰다듬을까? 이 정도면 거의 그냥 고통스러움에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 응? 나왔다. 재도전이다. 잘 봐라. 형이 클리어하는 거 보여준다. 비켜. 뭐야? 아니 치웠는데 없어졌다가 바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아니 무슨 이런 개옥가가 있어. 어? 뭐야? 처음 보는 이벤트인데? 거미줄이 빨리 먹고 뿌려. 어? 어? 오지마 형 화낼 거야. 저게 뭐야? 지금이야! 지금!
어렵네. 보스전이야? 나왔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바로 꺼주마. 간다. 지금! 아, 깜빡거리네. 대쉬에서 빨리 가야 돼. Don't turn back. Don't look back이 아니었네. 자, 여기도 또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이거.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산 거야? 아, 쟤한테 부딪히는 게 클리어인가 봐. 나 지금 13층이 아니야. 초기화되지 않았어. 죽지도 않았고. 그럼 여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클리어가 되네요. 그렇구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끝장을 본. 아, 근데 또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그 찾다가 나왔던, 잠깐 나왔던 그 거미 보스, 그걸 봐버렸어. 내가 그걸 안 보고 깼으면 아, 오케이, 다 봤다, 만족 이랬을 텐데, 신경질이 팍나불어. 거미를 깨야 될 것 같아 막. 근데 이게 랜덤 요소가 너무 짙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볼 때까지 노가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층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